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테스업에 패치된 단톡방, 거상 단톡방, 겉톡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측간에 보니까는 여기 채팅창 설정이라는 게 새로 생겼네요. 설정. 한 번도 못 보던 거거든요. 상단 채팅, 상단 전투. 요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구나. 채팅창 설정. 상단 전투는 뭐야? 잠깐만요. 설정 누르고 파티 채팅, 채팅방 만들기. 잠시만. 오, 이거 뭐야, 뭐야, 오! 잠깐, 탈탈탈탈탈. 파티 채팅, 상단 전투, 상단 채팅. 아, 이걸 누르면은 오케이 확인 버튼 없이 여기에서 ESC 눌러가지고 예전에 그 옵션 창에서 설정했던 그 부분이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에 세 개, 이거 네 개는 원래 다 있었던 기능이에요. 파티 채팅, 동아리, 상단 전투, 상단 채팅. 이거 네개 같은 경우는 아까 ESC 눌러가지고 옵션 창 들어가면 여기 원래 중단 정도에 있었던 그 기능을 여기다가 이제 한 번에 다 통합을 한 거고요. 지금 이건 거 같아요. 채팅방 만들기. 이거거든요? 여기 초대 좀 달라 그래가지고. 오, 이렇게 추가하는구나. 와우! 와! 추가됐어, 추가됐어. 친구 추가. 방장위임도 있네. 야, 방장위임. 내보내기도 되나? 오, 야, 잠깐만. 내보내기 돼. 방장이 내보내기 된다. 우와! 이거, 너 나갔다 들어와도 네가 계속 이 방에 있나 보게. 로그아웃 하면 자동으로 나가지네. 아, 로그인 상태에서만 이게 유지가 되는군요. 이거, 그룹 채팅을 하나 들어가고 두 개도 들어가진지 한번 제가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저기, 잠깐 유지하고 있어봐요. 잠시 유지 좀, 아니다. 제기님을 내보내고, 아, 또안 파지네. 보니까. 안 파지겠네. 채팅방 만들기. 아, 하나밖에 안 돼. 하나밖에. 딱한 개야. 두 개는 안 돼. 아, 이게 정말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다.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바랬던 기능이 정확한 기능이 어떤 기능이었냐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그런 채널 기능을 바랬거든요. 원래 다른 게임들에 다 있는 그 바로 그 채널 기능.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냥 슬래시 참가 뭐 채널 이름 만약에 땡겨 짱짱맨 채널 이름이 이러면 참가 딱 치면 채널에 딱그 채널에 들어가지는 거야. 그리고 아무나 다 공개 채널이라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채널 기능을 난 바랬어. 사실 그냥 마구잡이 잡담하고 전 서버에 있는 아 그니까 전 맵에 있는 그 해당 서버 인원들이 그냥 자유롭게 뭐 잡담 채널 뭐 이제 공개 사통으로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잡담 채널 뭐 채널 오픈했어요. 놀러 오세요. 그럼 다 같이 놀러가지고 거기에서 놀고 막 사통이나 이런 데 장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막 아무런 제재 없이 잡담을 하기에 제약 없이 잡담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 눈치도 많이 보이고 욕도 하고 막 공투도 들어올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게 바로 첫 스타트라고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정말 클 겁니다.